지금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항상 그러했듯이 국보역 광장에다가 내 MR을 파킹시켰습니다. 국보역 코레일이죠. 국보역 광장. 지금 김해 구산동 고흥군으로 이동을 합니다. 일단 대저역까지 갔어요. 부산 김해 경전철로 갈아타야죠. 고흥군 탐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포역 광장 6교에서 바라본 코레일 구포역입니다. 광장 6교를 가로지르죠. 한낮의 날씨는 따끈따끈합니다. 오늘 약 10.5리 정도 트레킹을 하지 싶은데요. 고구마 라떼로 점심을 대신했는데 허기가 지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너무 잘 먹었어. 오늘은 조금 부실해도 안 되겠나? 지금 여러분들은 도시철도 3호선 구포역에서 대저역 갈아타기를 했어요. 구원역에서 구산동 고흥군 트레킹 투어를 함께 즐기는 겁니다. 갑시다. 이거를 탈 수 있을까? 내가 그림이 여덟이 있네. 잠깐만. 젤룩 그리면서 뛰어서 탔습니다. 구포역의 2호 워크 모습입니다. 뷰피네가 382m길이의 금빛 노을 브릿지입니다. 그 뒤에 산의 배경은 오른쪽이 상계봉, 왼쪽이 파리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편 뾰족한 산이 금정산 고단봉이 되겠습니다. 801.5m. 예. 대저 생태공원 파크 골프장이죠. 더구나 추우나 치고 있습니다. 일정이 대단해요. 항상 지나다니지만은 큐트를 합니다. 종착역 하차를 합니다. 종착역이죠. 종착역 하차를 했습니다. 이제 부산 김해 경전철을 타야 됩니다. 부산 김해 경전철. 부산 김해 경전. 부산 김해 경전철 타는 거. 자, 김해는 이쪽 방면입니다. 부산 김해 경전철 대저역 플랫폼입니다. 김해 구원역에 하차를 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산은 김해 이모산이죠. 김해 구원역에 하차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5리 반쯤 되나요? 트레킹 시작합니다.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여기를 남박다리라 그랬죠.
키메의 뒷고기는 약 40년 전부터 키메를 대표하는 서민 음식으로 손꼽혔답니다. 자, 요 유래는요, 당시 도축 기술자들은 고기를 손질하면서 맛있는 부위를 기도 되돌려 맛봤는데 이것이 뒷고기의 시초라는 비하가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예. 막 그렇다 하는 거죠. 자, 예전에 남박다리를 뒤로 하고요, 트레킹 투어를 진행합니다. 햇볕이 따끈따끈합니다. 오늘 칩을 나설 때는 퍼펙트하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부산 김해 경정철을 승차하고 나니까 5조 배터리가 생각나는 겁니다. 결국 지참치 못했나이다. 이거 영상 있는데 이게 에러 좀 있겠는데 좀 배터리를 아끼 되겠네요. 중요한 부분만 좀 찍어야겠다. 김해 뒷고기 거리라고 해놨습니다. 뒷고기 거리 구원 공원이죠. 구원 공원을 뒤로 합니다. 아, 분성, 분산성이라기도 하기도 하고요. 분성. 저기 만장대도 있고 봉수대도 있습니다. 고종의 아빠 이하응의 만장대라는 필체도 볼 수 있습니다. 밀양 돼지국밥. 이 집도 손님이 제법 많죠. 30년 전통이라고 해놨습니다. 100m 걸었나요? 응치가 또 아픕니다. 김해 호계로로 이동을 했습니다. 아유, 응치 아파라. 야, 응치가 좀 안 아프게 하는 방법 없을까? 안 되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해도 안 되고요. 고질병이라. 호계로에 위치한 김해 세무소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 응치 아파. 김해 세무소를 지나고요, 김해 중학교도 지납니다. 우리 아들도 이 학교 출신입니다. 여기 축구부가 제법 유명합니다. 10월달이 돌아오니까 어김없이 결혼식을 많이 하네요. 그렇습니다. 결혼식을 많이 해야 애들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청년들 결혼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돼, 여건을. 뭐 결혼 비용을 일부 좀 도움을 준다든가 뭐 그런 방법을 내셔야지. 이래가지고는 나중에는 처음 다 수입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태어나면요 애도 대학까지 무상교육 그래야 돼.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인문계로 보내고요, 좀 그렇지 못한 사람은 기술학교 보내가지고 기술로 배우게 만들어주기,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안심하고 애를 놓지. 누가 낳습니까 애를. 애 하나에 돈 드는 가격이 엄만데. 요즘은 뭐 110% 막 병원에서 애 넣는 거 아닙니까? 그 2주 동안 있어보세요. 병원비가 얼마 나오는가. 너무 많아.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야. 응? 나라 있는 데를 좀 다른 데 써지 말고 좀 그런 데 좀 써봐요. 아이고, 엉치가 아파서 다리를 줄룩줄룩거립니다. 아이고, 아파라.
김해 천주교회 버스 종료소를 지납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은 김해 제1교회입니다. 여기도 규모가 상당히 대형입니다. 교회가 엄청납니다. 아, 집에서 마시고 나는데 고마 라떼는 빨리 소화가 되네. 흙이 지는데. 아, 그나마 빵을 두개 가져서 다행이다. 아. 야, 지금 정면에 보이는 나무도 차후 보수감입니다. 아, 멋집니다. 아, 저 나무가 잘 빠졌네. 야. 벌써 보수라고 붙은 것 같아. 그렇네. 비가 써 있네. 아, 영지 봐라.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김해 호계로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리 가면 동상동 아니가? 아, 저는. 아, 영지 봐라. 김해 동상시장입니다. 동상시장. 김해 동상시장 버스 정류소를 지납니다. 이제 1km 걸었습니다. 이 은행나무 가로수가 좋긴 한데요. 은행 열매가 떨어지면은 그때부터는 꼴불견입니다. 냄새 많이 나지요. 아, 참. 그래요. 모든 사찰에 있어서 이렇게 화롭게 보이는 사찰은 10중 8구는 천태종입니다. 예. 동상동 경로당. 이거 동상동 나무 마을 지킴이 나무야. 제를 지낸다고요. 저기 대웅보존 대한 불교 천태종 해승사가 되겠습니다. 해승사. 내가 믿고 내가 닦아 내가 되자입니다. 대종사. 아, 탄생 100주년. 그렇구나. 12간지가 저기 도열되어 있네요. 자, 이곳은 해승사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호계로로 꺾여 있죠. 간밤에 새벽에 오른쪽 종아리에 쥐가 나가지고요. 악소리가 났습니다. 지금이 오르막인데 그 종아리가 당기네요. 약 먹어도 안 되고 이게 왜 이래. 나의 몸은 썩은 몸이 확실합니다. 어쨌든 딸가닥 가야 되는데. 아, 안 돼. 고통받으면은. 자, 두레박 저 집도 한번 방문을 했었죠. 돼지 김치찌개. 아이, 보니까 더 배고프네. 빵 먹어야 되겠다. 빵 안 과자으면 어떡할 뻔했어. 대로변에서 골목길 수준으로 그거 들었죠. 이거는 풀무원 생수 대리점인가요? 왜? 아, 어디서 가스가 노출되는 건데. 아유, 냄새야.
땀도 흐르고요. 이 길은 호계로 555번 길입니다. 흥치 아프고 종아리 당기고. 하준아, 알비야 힘들어. 힘들어. 앞으로 아파트나 빌라 우리 한글화 좀 합시다. 얼마나 좋아요. 철인의 하우스. 뭐 하우스가 뭐 뒤에 걸림돌이다마는 철인회가 어땠어? 얼마나 좋나? 국산 말인데. 철회야 세종대왕님이 웃고 다니시지. 그래, 유담, 애담 이런 것도 좋잖아. 응? 듣도 보다 보지도 못한 말들과 글들을 아파트 매매대가 사용하니까 당체 읽을 수가 있나, 외울 수가 있나. 아, 너무 어려워. 칼라 피플. 순환 빌라 이런 것도 참 좋잖아. 야, 예전에 내가 산을 어떻게 타고 돌아다녔어. 이제는 못하겠는데. 응? 이렇게 컨디션 안 좋고 숨이 탁탁, 응? 목미까지 차는데 무슨 내가 이거 돌아다니겠노? 안 되는데, 아직 갈 데가 많은데. 조금 더 힘을 주셔야 돼요. 안 돼. 부산보다 김해가 덥고 춥고 그래요. 기온차가 납니다. 분명히.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탄마트. 집들 잘 지어놨습니다. 아, 여기도 가스 냄새 나는데. 아, 냄새. 여기 일대가 호상동 고공군이거든요. 현재 2km를 이동하였으며 45분이 경과되었습니다. 2km 왔네요. 바로 옆에 울창한 숲이 있는 곳이 허황 왕릉이 있는 곳이죠. 다들 집 좋습니다. 우와, 아, 이거 봐. 가락로 90 번길이라고 해놨네요. 정면에 보이는 산은 이모산이고 그 아래 흥부암입니다. 그리고 한박산. 자, 이리 돌면 요 긴 능선이 있는 곳이 경운산이 되겠습니다. 자,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김해 부산동 고봉군. 구산동 고봉군은 금관가야 김해가 그래하죠. 멸망 후에 남아있던 왕족의 무덤 또는 신라 지배층의 무덤 일 것으로 추정된답니다. 예. 특히 무덤 형식이 가야 계통에서 신라 계통으로 바뀌는 모습은 김해 지역이 가야에서 신라로 바뀌던 시기 중요한 역사적 변화를 잘 보여준다고 합니다. 우와, 따끈따끈합니다. 지금 발굴을 진행하는 건지 여기 건물이 있었는데 다 해체를 해버렸네요. 포크랜드 저기 있고. 여기 집이
상당히 많았는데 다 철거했네. 저게 한국의 왕릉이거든요. 프로왕비형. 공사를 진행 중이네요. 김해 구산동 고분군. 저 위에 있는 것이 백운대 고분군이거든요. 외딴 데 조금 떨어져 있어. 높은데. 크기와 비슷한 무덤 구조를 보여준답니다. 예. 구산동 고분군 금강 과야 멸망 후에 남아있던 왕종의 무덤 또는 신라 지배층의 무덤일 것으로 추정된답니다. 공사 중이네요. 발굴 조사를 실시하고 끝났잖아 이제. 자, 지금 비추는 부분에 맨 입 위에 있는 부분이 백운대 고분군이 되겠습니다. 자, 하산합시다. 괜히 공사하는데 방해 주지 말고요. 자, 구산대 고분군 두 개를 다 담고요. 허항우 왕릉 쪽으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땀은 물 흐르듯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려가는 길은 가랑로 190번 길이네요. 아까 올라온 길은 호계로고요. 길이 없나? 없나? 도로길은 없네요. 아, 이런 집들 참 오래됐습니다. 폐가가 되었네. 구산동 고봉군 제 2호봉 가는 길이라고 해놨습니다. 낮에는 덥습니다. 더워. 이 집처럼 담장을 나지막하게 이렇게 지어야 돼. 예쁘잖아. 김해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이런 데서 뭐 상담하고 그러나? 글쎄. 김해시 청소년 센터라고 해놨네요. 지금 비추고 있는 이 길이 옛 진영 마산 가는 홍길입니다. 오로지 이 길밖에는 없었죠. 김해는 역사의 고장이기도 하죠. 지금 비추는 곳이
빔프로강과 여프다리 탄생했다 그랬죠. 육과야. 예. 무지봉이 되겠습니다. 예. 올라가면은 한석봉님의 구지봉이라는 필체가 있습니다. 바위에 안각되어 있죠. 여기는 수로 왕릉비 그 항옥의 묘가 되겠습니다. 아, 구지봉 입구에 영대 왕가비죠. 구화 구화 수기현냐 약불현냐 번작 이익야라고 합니다.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구지가 고대 가요죠. 가락국의 시조 수로왕의 강림시나 상유서의 사고처의 한역과 형태로 전하고 있죠. 구지봉 42년 가락국 시조 수로왕이 태어난 성스러운 장소이다 라고 해놨습니다. 자, 고인돌 윗돌에 새겨진 구지봉석 바로 옵니다. 한석봉이 선 것으로 지내져 온답니다. 그 항묘가 되겠습니다. 분석 밑에 약 6부 능선의 4군데 고봉골이죠. 가락로. 아,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죠. 구지봉과 수로 왕비령을 지루하고요. 하산하랍니다. 지금 비추는 정면 쪽에 방금 전 다녀온 부산동 고봉골이었습니다. 빵을 하나 먹고 갈까 배고픈데. 자, 구지봉과 수로 왕릉비를 들어가고요. 하산합니다. 자, 가랑도를 투하고 있죠. 가야 문화축제도 다 돼가네요. 김해시청 청소년센터 버스 정류소를 지납니다. 보조 배터리를 챙기지 않아가지고 간당간당 하겠습니다. 어째 퍼펙트하게 외출을 할 데가 없어요. 꼭 한 개씩은 빠뜨린다니까. 아이고 나참. 여러분들은 지금 김해 가랑로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부원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김해 여자고등학교를 지납니다. 향교와 김해 읍성의 북문, 북문 공진문이 있죠. 아유, 간신히 건넜네. 아, 힘들어. 대성동 사거리를 지납니다. 아, 힘들어. 대성동 사거리. 미타 조개종이란 건도 있고 또 있네. 아참, 조개종이면 조개종이지 왜 미타가 붙어? 김해 교회도 상당히 오래됐죠. 1894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힘들어. 하준아, 할배 힘들어. 김해에는 마천 애국이네요. 애국인 가게이고 상호도 뭐 전 그래. 이곳에 뭐 옷가게도 그러하고 뭐 전 애국 계통에 이걸 뭐 다하지. 현재 4km를 이동하였으며 1시간 52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심리 트레킹 했네요. 보세요, 전 애국인 각이잖아. 전에 우인이야. 중앙상자 여기서 전에 우인이야. 옛날에 이곳이 버스 종점이 있는데 사랑로와 구운선로 중심이죠. 아유, 엉치 아파. 아, 힘들어. 꼬만 빵빵거리라. 아따, 참, 저러면 크락션을 다 떼야 된다니까, 참하다. 추가바람에 살인하고 하잖아요. 니도 뒤에서 빵빵거려봐라. 좋아하는가? 후루왕길, 후루왕길. 영업이 안 되는가 봅니다. 임대를 꽤나 붙여놨네요. 자, 다이소에 한번 들려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나. 우원동 다이소에서 손 팝핑거. 아, 이런 게 이제 기회. 뒷면은 이렇습니다. 이 접착력만 믿고 놔두면 안 됩니다. 나는 여기다가 피스를 하나 박아서 사용하거든요. 네. 두 개에 2,000원입니다. 없어, 이것도 잘. 보온력으로 이동합니다. 김해 새벽시장이 들어서는 곳입니다. 아, 힘이 드니까 말수가 줄어들어 버려. 말하는데도 체력이 딸리잖아요. 아,
나 참. 이제 다 와갑니다. 너무 힘들어. 고봉군 볼락하다가 내가 고봉소로 들어가겠다. 갑능강기로 여기서 마칩니다. 예, 무원역 무사히 도착했습니다.